이제부터 2020년 12월 6일 오전 11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렙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이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내가 풍성한 그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제약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송광과 연약한 심령을 깊게 세워주시고 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으러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재와 사랑 은혜에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오. 마음 깊고 이 말씀 힘내어 세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에게 하시었고 영원히 예배여 살아가게 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대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당원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내 저리로 힘있는 내 모양 좋은 시처럼 하노다. 주의 자비로 고하편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번제가 가다 바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님이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권신혜 집사님 12월 23일 날 수술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희원 집사님도 깨끗이 질병에서 다 자유롭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몸을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학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도 속히 다 소멸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연말 우리 12월 연합 금식 기도를 위해서 많은 간증이 넘치고 응답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이러한 금식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내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참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여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여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드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다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주여 싸울 곳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넘치는 풍성한 응답이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시오.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신의 주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을 아버지여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 집사님 깨끗이 하나님은 치료를 아버지여 이시 수술을 통해 남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사들의 아버지 손끝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여 수술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면집사님도 아버지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고 깨끗이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여 새 몸으로 또 하나님 그 영혼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막수 목사님 아버지여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일들을 다 하나님 맡겨주시고 행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응육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여 이 병마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는 이러한 아버지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이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나도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에 아버지의 그날이 속에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는 더 주님 앞에 충성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이 분발하여서 주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연합 금식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풍성한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간증거리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 새벽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또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전존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예. 자, 오늘은 대강절 두째 주일입니다. 아, 2000년 전 예,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합니다. 자, 이 잉태됐을 때에 이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을 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자,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 무렵에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요셉은 배가 남산 만큼 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여관과 숙소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빈방이 없었습니다. 자, 때가 되어 아기가 나오려 하자 요셉이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데도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들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뉘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시지 않고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은 천사들의 찬미소리, 목자들의 경배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볼품없는 구유, 자, 이 구유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더러운 생각들로 지저분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또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몇 명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선물, 그 선물을 봐가지고 아마 세 명일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선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금은 변하지 않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황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불을 태울 때에 송진 그런 덩어리 같이 그러한 아주 누런 그 덩어리를 그 제물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태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분이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또 몰약은 무엇이냐? 몰약은 이 사람이 죽을 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러한 이 몰약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몰약은 또 고통과 고난을 뜻합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 그 예수님께 그런 고약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바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 그것도 처추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우리 자신들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추하고 더럽고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는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밝고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50대 초반의 가정주부가 이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주 남편이 정말 잘게 해가지고 그냥 어렵게 장만을 해서 핸드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내가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어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자,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첫 문자를 보냅니다. 자, 여보, 영원히 사랑해. 자,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 아내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자, 이 문자를 받고 남편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퇴근하여서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르게 됩니다. 부인은 남편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런데 남편의 얼굴은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당신 나한테 문자 보내서, 네, 기쁘시죠? 기쁘기는 뭐가 기뻐? 이거 한번 봐라. 이게 뭐냐? 자,
그리고 남편이 부인에게 불쑥 휴대폰을 내밉니다. 자, 거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런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보, 영원히 사망해. 미음을 리을로 잘못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내고 남편은 그걸 하루 종일 그 핸드폰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자, 물론 부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남편이 다 알고 다 이미 전달은 되겠지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배워도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한 죄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돈 있다가 돈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자,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없어요. 자, 재벌이 자 건강 잃었더니 뭡니까? 그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을 해보세요. 참 내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부부 사이가 마찬가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사별을 해보세요. 자, 그 사별한 사람들의 삶은요, 짝을 잃은 외기러기와 같이 참 늘 그 삶이 얼마나 참 초라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 그렇죠? 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좋은 뭐 보약, 좋은 무슨 뭐 이리 홍삼, 액 뭐 이런 것만 혼자 잡수지 말고, 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서 이거 드시고 오래 사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죠. 나는 먹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로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들이 약할 때 강하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예, 26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보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요.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요, 날 때부터 참 뭐예요? 소경이 됐어요. 삼중고를 겪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것뿐이 아니에요. 들리지도 않아요. 말도 못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한 인간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000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마찬가지 소경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베토벤은 38세의 긴머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56세까지 살게 되었는데 긴머리가 된 후에 더 많은 아주 명곡을 그렇게 작곡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영국 역사상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두 번째 위대한 작가로 불리는 존 밀턴은 40대에 그도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저로 하여금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의 삶 가운데 세계적으로 정말 이거 뭡니까 유명한 신라곤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돈 많은 것이 강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잘난 것이 강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재벌 2세들이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인물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그것을 강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게 됩니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좀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몰라는 것이 그것이 그냥 우리 앞에 그대로 있는 사실. 자기가 강한 줄 압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베드로는 그저 그냥 아주 배움, 에듀케이션이 없는 언에듀케이 업으로서 그렇게 평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자,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놀랍게 세워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왜 그것이 강함이 되느냐? 또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냐? 자,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께 좀 구체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비빌 언덕만 있어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도 간절함이 없게 됩니다. 그저 일생을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약함이 왜 은혜가 되느냐? 약함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자,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 질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와서 자기가 그 뭡니까? 기도합니다. 자기 발로 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조금 살만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나오는 거예요. 자, 카이스트 대학을 설립하고 호서대학, 농지대학 총장을 지내고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정금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졸업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에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이 정금모 박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박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급성 신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그러한 병원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아들로 인해서 이 정근모 박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캘리포니아의 세들베 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 가지 이 책을 저서를 하고요, 정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자, 이분에게는 희귀한 간질병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 이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6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냐 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몸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온몸을 괴롭혀서 시력을 가물거리게 하고 심하면 쓰러지게도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자, 이런 병이 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병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통 우리는 다 몸에 이로운 것으로, 자, 그렇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좋은 것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그 아드레날린이 독이에요. 자, 이것이 분비가 많이 되면은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고통을 줄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손가락 두 개를 걸고 있는 기분이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자, 이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편에 설교를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을 이기고 설교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렇게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믿음으로 따지면 정말 누구보다도 참 뭡니까? 뒤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족속입니다.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참 뭡니까? 귀족 중에 귀족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쓰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몸 안에 가시를 두시게 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몸에 질병을 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질병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그냥 무슨 세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놀랍게 쓰시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노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약함의 놀라운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정말 눈물로 밤을 새면서 그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인간은 약해질 때 겸손해진다, 겸손해진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해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병이 들면 마귀도 천사가 된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겸손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요. 병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축복의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코하고 눈이 어느 날 싸움을 하게 됐어요. 코가 말을 합니다. 너는 쑥 들어가고 볼품이 없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얼굴이 예쁜 것은 내가 어떡하게 나와서다. 자, 그랬더니 눈이요. 야, 뭐야? 그래, 그렇다면 너 한번 당해볼래? 자, 그리고 눈이 코의 말에 그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이 감겨져 버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코가 깨졌습니다. 자, 코에서 피가 줄줄 나오고 코로 이 뭡니까? 이제 숨을 막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었어요. 자, 그때 코가요. 그래? 한번 내가 너도 당해봐라. 자, 그리고요. 대변을 쌈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상에 올려놓습니다. 눈이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대변으로 상추쌈을 계속해서 싸먹었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너와 나를 망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설 데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이 뭡니까? 자,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죠? 자, 우리가 실패할 때, 그때 겸손해지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인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자, 우리 자신들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출석하거나 방문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흡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늘 아쉬움과 불만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 그렇죠? 늘 부족하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예요?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그러한 이 뭡니까? 그 이후로 우리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나는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로 거듭난 안목을 가진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안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이 삶의 뭡니까? 그러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에 귀족 출신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왜 저 산헤드린 그런 공회원 중에 높은 벼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렇다면은 그런 자들을 다 전도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차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저 마구간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아주 가장 참혹한 그러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자,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셨는가?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은 어떠한 자인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낮고 겸손자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만유의 왕, 만주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세기 시리아의 수사 존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은요, 탐욕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고 악인은 천사가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밖에 치료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겨자씨 하나를 같은 자 그러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큰 나무처럼 세우셔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 거기서 심을 얻고 거기서 이 뭡니까? 평화를 얻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눈물과 기도,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봉사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또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방주요 선교의 전처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살아있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흐른 바다 나선이 못되던 제가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너가 막으리까 지금의 날 막으리까 너희가 막으리까 저금의 날 막으리까 악을 골자 밴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되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되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해답 없이 배도 없이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정성껏 예비한 이 예물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많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드린 물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또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하나님 5대형 6대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 꼭 필요한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축복을 내리워 주셔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총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 1시부터 기관장 회의가 교육관 중고등부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12월 달 성경 통도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양식 12월 또 2021년 1월 2월 달치가 새로이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 쓰실 분들은 한 다섯 부 정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을 위한 전교인 연합금식교대회가 계속해서 잘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나라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템파 지역의 온 교회 나아가 정말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M영어 예배가 매달 마지막 주일은 이중은으로 드리게 됩니다. 2020년 공동의회가 12월 20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격은 18세 이상 침례 교인이며 본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예산을 수립하고 2020년 교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신혜 집사님께서 돌아오는 12월 23일 수술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에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송 부리고 축도로 오늘 대강절 두째 주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